스폰서드 한채영. 캄차카 반도 도착 아들 보고파 한채영이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. 3일 MBC 오지의 마법사에서 한채영은 엄기준, 윤정수와 함께 캄차카 반도에 도착했다. 간식으로 허기를 달래는 한채영에게 윤정수는 애 안 보고 싶나라고 물었다. 이 중 한채영만이 유일한 유부녀. 한채영은 당연히 보고 싶다라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냈다. 미혼 엄기준은 난 거북이가 보고 싶다라며 그래도 대화할 누군가가 있다는 거다라 너스레를 떨었다. 이에 한채영은 키우는 거북이랑 대화하나라 묻는 것으로 웃음을 자아냈다. 이혜미 기자 gpai@report.co.kr 사진 MBC 카피라이트 TV 리포트 무단전제 재배포 금지 카피라이트 ES 탑뉴스